네, 어머니. 가르쳐주신 전단지 발신지 주소가 다름 아닌 김무열 본가였어요. 뭐? 김무열 본가였다고? 네. 전단지 보고 전화한 건 마야였고요. 지금 마야 데려와서 여리씨하고 같이 있어요. 그럼 진짜 마야가 봄이었단 거야?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. 세상에! 결국 홍전이의 편애가 봄이 빼돌린 게 맞다는 말이구만! 네. 형님은 좀 어떠세요? 회장님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김박사 부르고 난리가 났어. 형님, 왜 갑자기 쓰러져요? 아니, 저 가야가 지 하리비 얼굴 보고 싶다고 그 방에 들어갔는데 머리 아프다면서 쓰러지셨대. 알았어요. 저도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. 통화 다 들었지? 이 집 쌍둥이 손녀 마야가 우리 봄인 것 같다고. 그래서 홍전이 옆에 내가 기를 쓰고 우리 열이랑 떨구려고 했던 것 같아. 사모님, 저 회장님 어디 계십니까? 지방이에요. 열망할 애편애야. 지금 나한테 한 소리입니까? 네가 우리 봄일 빼돌려? 우리 봄일 죽었다고 새빨갛게 속이고선 2년 뒷구석에 숨겨놔? 이게 무슨 헛소리예요? 우리 마야가 왜 봄이라는 거예요? 아직까지 오류 말입니까? 마야가 전단지 속에 사진 보고 지 어린 적 사진이라고 저러 가셨는데! 아무것도 모르는 애 말만 믿고 생사람 잡지 말아요! 회장님 쓰러지신 거 안 보입니까? 안 그래도 당황스러운데! 이 무슨 회개한 짓이에요! 오냐, 네가 증거 없다고 끝까지 발뺌인데 마야가 우리 봄인 거 밝혀지면 넌 내 손에 죽는다. 관찰 준비나 해! 당장 내 집에서 나가요! 조수다, 우리 봄이도 찾은 것 같다니까. 우린 지금 여기서 물러나지만 곧 경찰서에서 봅시다.